지난주 금요일 우리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표되며 주말 동안 매우 더웠습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됐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17도에서 25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대구와 구미 34도, 안동은 33도까지 올라 무덥겠고요. 오늘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올라 무더운 가운데 자외선 차단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릴 때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정체전선이 확대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서요. 내일과 모레 사이 남부 지방으로도 장마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미리 장마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서해 중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무더운 가운데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5도, 청도 2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도, 청도 33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2도, 김천 19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34도, 김천 3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20도, 봉화 1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33도, 봉화 31도로 무덥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30도 이상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장마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지역에도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